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시골 마을에 선비 하나가 살고 있었다. 글을 많이 읽어 상강 어려운 인지예지를 다 익히긴 했는데 살림이 무척 어려웠다. 벼슬을 못하여 녹을 받지 못하는 데다가 배운 게 글 읽는 것뿐이다. 농사도 장사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살림이 기울을 수밖에 없었다. 물려받은 재산이 다 떨어지니 얻어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때 함께 글을 배운 친구 하나가 과거에 급제해서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언젠가 선비한테 한 말이 있었다. 살기 어렵거든. 우리 집에 찾아와서 쌀이라도 갖다 먹고 하게나. 가난한 선비는 온 식구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자 그 한마디 말을 떠올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를 찾아서 한양으로 길을 나섰다. 짚신을 신고 한양까지 걸어서 가려니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를 일이었다. 쉬지 않고 간다고 가다 보니 하루는 인가도 없는 산속에서 날이 저물고 말았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사방이 깜깜한데 어디서 짐승 우는 소리만 들려왔다. 혼이 다 나갈 지경이 되어 한참 헤매고 있는데 멀리서 깜빡이는 불빛이 보였다. 어찌나 반가운지 정신없이 어둠을 헤치고 찾아가 보니 뜻밖에도 소술대문이 있는 덩그런 기아집이었다. 문을 두드려 주인을 부르자 듣도 못한 천하절색의 젊은 여인이 나왔다. 선비 양반이 이 밤중에 웬일이신가요? 선비는 사정 얘기를 하면서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청했다. 집에 저 혼자뿐이니 어쩔까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밤중에 다른 데 가시기도 못할 테니 오실 수밖에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안내해서 방을 정해주더니 조금 있다가 전옥상을 찾아나왔다. 시장하실 테니 좀 드세요. 그런데 음식을 차린 것을 보니 태어나서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 진귀한 음식이 가득했다. 이상하군. 이 산속에서 어찌 이런 진수성찬을. 수상하긴 해도 워낙 배가 고팠던지라 앞뒤 가를 틈이 없었다. 정신없이 밥 한 상을 다 먹고 나서야 숨을 돌리고서 여인한테 물었다. 아가씨 혼자 계신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니 송구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 산속에 혼자 계시는지요? 자식도 하나 남기지 못하고 서방이 돌아가시니 세상만사가 다 싫어져서 그냥 산속으로 숨어들었답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쉬는 것이었다. 다음날 선비가 길을 떠나려고 하니 여인이 소매를 붙잡았다. 이것도 인연이라고 어렵게 찾아오신 터인데 하루만 더 쉬었다 가시지요. 어째영 보내기가 싫습니다. 젊고 예쁜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만류하자 선비는 그만 마음이 동해서 갈 길도 잊고서 그 집에 주저앉고 말았다. 하루 종일 편안히 쉬면서 진수성찬을 대접받고는 밤이 되어 한 이불 속에서 들어가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한번 그렇게 정을 나누고 보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하루틀 더 묵는다는 게 어느새 달포가 지나고 말았다. 선비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집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되지 않았는가. 정신을 차려야 해. 선비가 여인한테 이제 그만 길을 떠나겠다고 하자 여인이 벌써 다 알았다는 듯 말을 했다. 아무 걱정 말고 더 쉬었다 가세요. 선비님 댁에 벌써 먹을 것, 입을 것 다 보내두었답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요? 사실이고 말고요. 그러자 선비는 떠나려던 결심이 사르르 풀어져서 그냥 그 집에 머물렀다. 다시 가진 대접을 받으며 즐거운 날을 보내다 보니 또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아무래도 안 되겠음. 이참에 집에 다녀올 테니 보내주구려. 네, 꼭 다시 돌아오리다. 그러자 여인은 서서히 선비를 놓아주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꼭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여인은 노자는 물론이고 말까지 한 필 내주고는 집 밖에까지 나와서 손을 흔들며 배웅을 해주었다. 선비가 본가에 당도하자 아내와 자식들이 뛰어나와서 반갑게 맞이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를 두었길래 이렇게 금은보화를 많이 보냈는지요.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아, 그럼 내 친구인데 오죽할까. 이렇게 둘러대긴 했지만 그 재물은 여인이 보내준 것이 불명했다. 세상을, 덕을 봐도 이렇게 단단히 볼 수가 있나.
선비가 집에서 두어 달 묵다 보니 자꾸만 그 예쁜 여인이 생각이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아, 사람의 도리로 보더라도 가서 인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그럴싸한 명부까지 만든 선비는 여인을 찾아서 길을 떠났다. 선비가 부지런히 길을 재촉해 여인이 사는 집에 보일락말락한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여인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급해져서 뛰듯이 가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이보게, 잠깐 걸음을 멈추고 내 말을 들어보게. 선비가 놀라서 돌아보니 오동나무 밑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자기를 부르고 있었다. 노인장은 누십니까? 내 말을 잘 듣게나. 나로 말하면 하늘나라에 계신 자네 선친의 친구일세. 그분의 부탁으로 이렇게 온 게야. 어떤가? 자네 지금 웬 여인을 찾아가는 길이 아닌가? 선비가 머뭇거리면서 그렇습니다만 하자 노인이 말했다. 자네 아주 큰일 날 뻔했어. 그렇게 모른단 말인가?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요괴야. 천년봉 구렁이가 둔갑한 것이란 말일세. 지금 자네가 가면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야.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말이지. 믿기지 않거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보게. 그 집에 당도하거든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살짝 뒷담을 넘어 들어가 방 안을 엿보란 말이야. 그러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될 게야. 자네가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뿐이야. 다시 대문으로 들어가면 구렁이가 여자로 변해서 맞이하고 밥상을 차려올 걸세. 그러면 밥알을 떠서 입에 물었다가 삼키지 말고 여자를 향해 확 뱉어버리라고. 그렇게 해야만 죽음을 면할 수가 있어. 명심하게. 백발 노인은 그렇게 말을 던지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여인의 집에 당도한 선비는 문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집 뒤로 돌아가 담을 타넘었다.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풍지에 구멍을 뚫고 안을 들여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여인은 간데없고 커다란 구렁이가 굶실굶실 서려 있었다. 선비는 옷금이 다 저려왔지만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서 다시 담을 넘어 대문으로 돌아와 문을 두드렸다. 그랬더니 전날과 다름없이 그 여인이 나와 선비의 손을 부여잡으며 반갑게 맞이했다. 오셨군요.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선비가 방에 앉아 기다리자니 여인은 전날처럼 신수선찬을 차려 나와서 분기 같은 손으로 선비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다. 자,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집어넣는 선비는 고민에 빠졌다. 과연 이걸 뱉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뱉으면 나는 살고 저 여자는 죽겠지. 그러나 따져보면 다 저 여인 덕에 내가 가진 호강을 다 누려보고 굶어 죽을 지경에 있던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게 되었지 않은가. 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아 나는 어째야 하나. 선비는 눈을 들어서 여인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밥을 꼭꼭 씹어서 목구멍으로 꿀떡 삼켰다. 그렇게 밥 한 그릇을 남김없이 다 비웠다. 그러자 여인이 선비의 손을 덥석 움켜쥐는 것이었다. 선비님, 어찌 그 밥을 내게 뱉지 않으셨단 말씀입니까? 선비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그 일을 알고 있었단 말이오? 알다 뿐이겠습니까? 알아도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요. 그러면서 여인은 신기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선비님이 만난 그 백발 노인은 천년묵은 지나답니다. 이 골짜기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 둘 중 하나만 용이 되어 선수전할 수 있는 운명이었지요. 제가 이번에 선비님의 마음을 얻으면 용이 돼서 올라가게 되는지라 그 일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선비님 덕택에 용이 되어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감격에 겨워서 눈물까지 글썽였다. 그리 된 일이군요. 나는 그간 입은 은혜가 과한지라 차라리 나 혼자 죽고 말자고 작정했더랬소. 죽기는 왜 죽는답니까? 만약 선비님이 저한테 밥을 뱉었다면 오히려 해를 당했겠지요. 천년을 기다리는 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판이니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이제 다 잘 됐으니 걱정 마세요. 자, 저는 이제 떠납니다. 부디 길이 평안하세요. 그 말과 함께 갑자기 내성벽력이 치면서 천지가 진동하니 선비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기아집은 온데간데 없고 바위에 누워있는 참이었다. 놀라서 주변을 살펴보니 큰 바위 밑에 구렁이가 용이 되기 위해 돌을 닦던 터가 눈에 띄었다. 이게 정녕 꿈은 아니었구나. 선비는 집으로 돌아온 뒤로 하는 일마다 수술 잘 풀려서 재산도 불어나고 벼슬길도 열려 평생 편안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한마을에 차복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예쁜 각시와 결혼해서 오순도순 재밌게 살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한 것이 흠이었다. 날마다 힘들게 나무를 해서 한 짐씩 장에다 내다 팔았지만 그걸로는 하루 세 끼 먹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차복이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고생하는 김에 좀 더 고생해보자. 이제부터 하루에 나무를 두 짐씩 해야지. 이튿날부터 차복이는 아직 닭도 울기 전 깜깜한 꽃두 새벽에 집을 나서서 해가 서산에 넘어가 어두워질 때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했다. 그렇게 해서 나무 두 짐을 채울 수 있었다. 차복이가 나무 두 짐을 짊어지고 와서 마당에 내려놓자 아내는 깜짝 놀랐다. 어머 여보, 나무를 어떻게 두 짐씩이나 했어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두고 보라고. 부자는 못되더라도 밥 걱정을 말아야지. 색시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 손을 꼭 잡았다. 차복이는 세시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나무짐을 장에다 내다 팔려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마당에 나간 차복이는 깜짝 놀랐다. 여보, 마당에 둔 나무짐이 어디로 갔지? 예? 저는 나무를 만지지 않았는데요? 이상한 일이었다. 근처 어디에도 사라진 나무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밤중에 누가 여기 올 리가 없는데? 이게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쏟았나? 차복이는 하늘 수 없이 남은 한 짐을 장에다 내다 팔고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열심히 나무를 했다. 그날도 역시 나무를 두 짐을 해서 마당에 부려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새벽 마당에 나온 차복이는 기가 막혀 입이 벌어지고 말았다. 나무 한 짐이 다시 감쪽같이 사라진 게 아닌가. 이번에도 사방을 찾아보았지만 나무짐은 찾을 수가 없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무래도 밤에 도둑이 든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한 차복이는 결심을 하고 색시에게 말했다. 무슨 조화인지 내가 꼭 알아내야겠어. 내가 나무집 쪽에 들어가 앉을 테니 짐을 묶어줘. 차복이는 만류하는 색시의 말을 뿌리치고 출입문 쪽에 놓인 나무짐 속으로 들어갔다. 그 속에서 밤을 새우면서 동정을 살피고 도둑이면 붙잡을 참이었다. 달이 떠서 높이 올라갔다가 지려고 할 무렵이었다. 차복이가 기다리다 지쳐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철커덕 하면서 무언가 나무짐을 붙잡는 소리가 났다. 차복이는 퍼뜩 잠에서 깨어 정신을 바짝 가다듬었다. 옳거니 드디어 왔구나. 어디 두고 보자. 그런데 뭐가 좀 이상했다. 나무짐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마치 연기가 오르듯이 하늘로 홀홀 날아오른다. 차복이는 등에서 그만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다. 그렇게 얼마를 갔는지 모른다. 나무짐이 잠깐 멈추는 듯 하더니 누군가 말소리가 들렸다. 위험이 가득 서린 목소리였다. 저기 짐을 내려놓거라. 그리고는 묻는 것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 오늘도 나무를 두 짐이나 했더냐? 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 제복도 모르고 그리 한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이제 며칠 못 갈 것입니다, 마마. 마마라는 소리에 차복이는 깜짝 놀랐다. 티나가 짐을 막 풀려하자 차복이는 짐 밖으로 펄쩍 뛰어나와서 옷감 상자 앞에 넙죽 엎드렸다. 마마, 통척하소서. 소인 이 나무짐의 주인인 줄로 아랍니다. 한번 잘 살아보려고 죽은 힘을 다해 나무를 했는데 이렇게 나무짐을 가져가시니 어인이란 말입니까?
하루 세 끼 먹기도 힘든 고된 인생입니다. 부디 통촉해 주소서. 이제서야 어찌된 일인지 깨달은 옥황상제가 차보기에게 말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지만 그것이 너의 복이니 난 늘 어쩌겠느냐. 그게 제 복이라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옥황상제는 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가르쳐주지. 하면서 차보기를 이끌고 뒤뜰에 있는 창고로 갔다. 창고에 들어가니 수많은 주머니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어떤 주머니는 어른 머리통만 하고 어떤 주머니는 아기 주먹만 해서 그 크기와 모양이 각양각색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주머니마다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복주머니다. 여기든 복대로 평생 살게 되는 법이지. 처보기가 한참 만에 자기 복주머니를 찾아보니 거기 걸린 수많은 주머니 가운데서도 형편없이 작아서 안에서 든 것이 없었다. 차보기는 그만 힘이 쭉 빠졌다. 보잘것없는 주머니가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울상이 된 차보기가 유난히 큰 주머니를 가리키면서 물었다. 저건 누구 것이기에 저렇게 복이 많단 말입니까? 그건 속숭이 것이야. 복을 아주 대차게 타고났지. 머지않아 세상에 태어날 게다. 그때 차보기가 옥황상제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면서 사정하기 시작했다. 상제님, 제발 제 소총 좀 들어주십시오. 속순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나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다니 저 복 좀 빌렸은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속순이 복을 빌려쓰게 해주세요. 뜻밖의 청을 들은 옥황상제가 한참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입을 열었다. 거참, 듣고 보니 그것도 그렇긴 하구나. 한동안 빌려주는 것이야. 무슨 상관이랴. 네, 그리하마. 고맙습니다, 상제님. 하지만 때가 되면 복을 속순이한테 돌려줘야 해. 속순이 7살 되는 해를 넘기면 안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보기는 옥황상제로부터 속순이의 복을 빌려오게 되었다. 차보기는 동아줄을 타고 지상에 내려와 보니 그새 며칠이 지난 뒤였다. 남편이 도둑놈한테 모순 일을 당한 줄 알고서 울고 있던 색시는 남편을 붙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여보, 이제 우리도 잘 살게 됐어. 이렇게 몸송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음날 차보기는 가벼운 마음으로 도끼를 메고 나무를 하러 나섰다. 한참 나무를 하다가 그늘에서 잠깐 땀을 식히는데 주변에 벌어진 밤송이들이 눈에 띄었다. 그래, 이걸 주워다가 색시를 줘야겠다. 차보기가 막 통통한 알밤을 한 보따리 챙겨놓고 있는데 지나가던 노인이 차보기를 불렀다. 이봐, 젊은이, 내가 밤을 먹고 싶은데 그 밤을 내게 주지 않겠나? 대신 이 부싯돌을 줌세. 차보기는 밤이 아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노인이 하는 말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밤을 주고서 부싯돌을 받았다. 하긴 밤보다 부싯돌이 더 귀한 물건이긴 했다. 차보기가 부싯돌을 만짝거리고 있는데 웬 포수가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말을 붙였다. 보시오, 지금 저 노루 두 마리가 있어서 그걸 잡아야 할 텐데 불이 없어서 총을 놓지 못하니 그 부싯돌을 나한테 주구려. 내가 노를 잡으면 한 마리 드리리다. 차보기가 부싯돌을 내주자 포수가 총에 불을 붙여서 빵빵 쏘더니 노를 두 마리를 끌고 와서 한 마리를 주었다. 이게 웬 횡재람? 차보기가 나무를 한 짐에서 짊어지고 장에 가서 팔려는데 어떤 노인이 말을 끌고 지나가다가 차보기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여보게 젊은이, 그 노루도 파는 건가? 그거 이 말하고 바꾸지 않겠나? 네? 이 말이 영 못쓴 말이야. 연물 줘도 안 먹고 등에 올라타지도 못하고 도대체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 말이지. 그렇다고 잡아먹을 수 없는 노릇이고 어때? 안 바꿀 테지? 아이고, 말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는걸요.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릇을 주고 말을 끌고 오니 말 한 피를 공짜로 얻은 셈이었다. 차보기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연실 싱글벙글했다. 정말
우리한테 복이 오긴 올려나 봐. 다음날 아침 차복이가 나무라러 나서려는데 누가 급히 주인을 찾았다. 차복이가 나가보니 웬 낯선 한량이었다. 보시오, 당신이 어제 장에서 노인한테 말을 산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만 밥을 후이 쳐드릴 테니 그 말을 나한테 파시오. 내 항소 한 마리와 금연랑을 드리리다. 차복이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말은 호대만 멀쩡하지 쓸데가 없는 말인걸요? 그러지 않아요. 이 말은 천하의 명말합니다. 그간 주인을 못 만나서 그런 게지요. 내가 묵과시험을 보려 하는데 그 말이 꼭 필요하니 제발 나한테 파세요. 그럼 그러시지요. 차복이가 말을 내주고 금연량에 항소까지 받으니 미천을 잡아도 아주 크게 잡은 셈이다. 그 돈으로 농가 밭을 새로 사니 생전 처음 가져본 농토였다. 차복이가 황소로 밭을 갈면서 남들보다 갑절이나 열심히 일을 하자 이듬해 농토가 배로 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두 배로 늘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차복이는 가포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새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두니 이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오지 않아 숙숭이한테 복을 돌려줘야 할 때가 올 텐데 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복이네 집에 웬 거지 부부가 동냥하러 왔다. 살펴보니 그 아내가 아기를 가져 만삭인 몸인데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모습이 말이 아니었다. 차복이 부부는 얼른 그들을 안으로 들여서 따뜻한 방에 쉬게 하고 맛난 음식으로 대접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뭘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여자가 배가 아프다고 야단을 하기 시작했다. 애를 낳으려는 게 불명했다. 차복이가 산파를 불러서 돌보게 하니 거지 여인이 아기를 순산하였다. 꽃을 달린 사내 아이였다. 차복이 부부는 미역국을 끓여내면서 산모와 아이를 돌봐주었다. 그런데 아이 이름은 어떻게 하시려? 그때 거지의 대답이 뜻밖이었다. 그냥 속순이라고 지으렵니다. 그 말에 차복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자기가 빌린 복의 임자가 제 발로 찾아든 게 아닌가. 이제 복을 누릴 나도 몇 년 남지 않았다. 아기가 7살이 되기 전에 복을 돌려줘야 하니 말이다. 차복이가 거지에게 말했다. 이것도 다 인연이니 다른 데 가실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사십시다. 내가 살림살이를 마련해 드리지요. 그러자 거지는 감지덕지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자 하니 차복이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났다. 그렇게 함께 오순도순 어울려 살다 보니 어느새 속숭이의 나이 7살이 다가왔다. 차복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속숭이네 식구들을 불러놓고 그간 사연을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다. 지금 내가 누리는 복은 다 저 아이 복을 빌린 것이니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 돌려줄 수밖에요. 우리 집 재산을 다 드릴 테니 받으시구려. 그러자 석승의 아버지는 그만 난감해졌다.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 재산을 받겠습니까? 이 재산을 안 받으면 난 제 명에 살 수 없다오. 그러니 받으셔야 합니다. 석승이 부모는 재산을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어 난처해서 어쩔 줄 몰랐다. 그때 옆에 듣고 있던 어린 석승이가 나섰다. 아버지, 제 것이라면 받아야죠. 그러더니 자신을 쳐다보는 어른들을 보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대신 저분들을 저희 수양부모로 모시렵니다. 그래서 함께 살면 되잖아요? 그러자 속숭이 아버지가 옳거니 하면서 무릎을 탁 쳤다. 이제 자신의 복이 다 끝났다고만 생각하고 있던 차복이 또한 얼굴이 밝아졌다. 그렇게 해서 속숭이는 친부모와 수양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다. 타고난 복이 얼마나 컸던지 사방에서 복이 저절로 굴러들어와서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 옛날 경상도 한고을에 박정이라는 백정이 살고 있었다. 칼 쓰는 재주가 좋은 데다가 어찌나 부지런하고 사분사분한지 항시 손님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재산이 늘어서 수십 년 사이에 큰 부자가 되었다. 사는 모양이야 양반집하고는 될 수가 없었지만 실속으로 보면 고을에서 초순에 꼽힐 정도였다. 문제는 신분이었다. 천한 중에도 가장 천한 게 소잡는 백정인지라 아무리 돈이 있어도 천대와 괄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게다가 고을 양반들은 툭하면 그를 붙잡아다가 이유 없이 닥달하곤 했다. 여봐라, 내 죄를 알렸다. 이렇게 빌고서 재물을 싸다가 바쳐야 풀려나니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백돌은 단단히 결심을 했다. 평생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살 수는 없지. 나도 어떻게든 양반이 돼서 차별 없이 살아보겠어. 그때 박돌집 근처에 고을 이방이 살고 있어 가끔씩 찾아와 고기를 떠가곤 했다. 그는 씀씀이가 예뻐서 10냥을 벌면 20냥을 쓰니 밑빠진 독이었다. 돈이 모자라면 관가돈을 꺼내다가 제 것처럼 쓰곤 했다. 박돌은 이방이 찾아올라치면 벗은발로 뛰어가서 반갑게 절하고 후이 대접을 했다. 그리고 명절이나 좋은 날이면 쌀이나 비단 같은 귀한 물건을 선물로 보냈다. 그렇게 후하게 대하자 언제부터인가 이방도 박돌을 만나면 허허 박첨지 오랜만이군 하면서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나라에서 감찰이 나와 고을 강가에 출납을 사피게 되었다. 살펴보니 고을 공금이 무려 3천냥이라 비었다. 그 원인을 캐고 본즉 모두가 이방이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것이었다. 감찰을 나온 감찰사가 불같이 화를 냈다. 나라 돈을 귀한 줄 모르고 멋대로 갖다 쓰다니 사흘 안에 3천냥을 드리지 않으면 물고를 내리라. 이방이 집에 와서 재산을 톡톡 털어서 모아봤지만 3천냥은커녕 300냥도 되지 않았다.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다. 이방은 머리를 싸매고 누워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그날 밤 누가 찾아왔다. 이방나리 계십니까? 잠깐 뵙고자 합니다. 고을 백정 박돌이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다. 말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 목숨이 오간다는 게 될 법한 일입니까?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린 것이니 기력을 차리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웬 보따리를 내밀었다. 제 정성이니 아무 말씀 말고 받으세요. 박돌이 물러간 뒤 보따리를 풀어보니 서리서리 엽전 꾸러미였다. 헤아려보니 단 한 푼도 빠지지 않는 3천냥이었다.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다음날 이방은 그 돈을 그대로 강가에 바쳐 죄를 면하고 떨려날 뻔했던 이방 자리를 지켰다. 그게 에오라지 박돌의 은공이었으니 이방으로서는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보답할까? 궁리하던 중 마침 고을 항청에 좌수자리 하나가 비자 무릎을 쳤다. 좌수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고을 유지로서 양반만이 맡을 수 있는 직책이었다. 그러니 졸지에 백정이 양반이 된 셈이었다. 하지만 양반이 되는 일이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다. 백정 박돌이 좌수가 되었다는 소문이 나자 온 고을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 법석을 떨기 시작했다. 박돌은 물론이고 이방한테도 큰 벌을 내려야 한다고들 펄쩍 뛰었다. 그만 이방까지 난처한 지경이 되고 말았다. 자네를 돕는다고 한 일이 일이 되었으니 어쩌는가. 그게 세상 인심 아니겠습니까? 내 작정한 일이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이 고을을 뜨렵니다. 다음 날 박돌은 가진 재산을 모조리 처분해서 돈으로 바꾸었다. 모두 3만냥이었다. 박돌은 품속에 자수 사령장을 간직하고 돈 보따리를 짊어지고 식구들과 길을 떠났다. 그가 찾아간 곳은 아는 사람 한 명 있을 리가 없는 한경도 땅이었다. 한경도 한 고을에 당도한 박돌은 번듯한 기와집과 전장을 장만하고 하인을 사모아서 양반 노릇을 시작했다. 먼저 고을 양반들과 마을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나는 경상도 고을에서 자수 노릇하다가 이사온 박아미겨울씨다. 잘 부탁합니다. 그러자 고을 양반 하나가 물었다. 양반이라면 그대에게는 벼슬한 사람이 누가 있소? 그러자 박돌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꾸며댔다. 네, 지금 팔도 암행얼사로 다니는
박문수가 내 촉값을 대지요. 박문수라는 말에 다들 입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 유명한 박어사와 한 집안이라면 대단한 양반임이 분명했다. 그런데 일이 어찌 되려고 그랬는지 진짜 박문수 어사가 어느 날 그 동네에 지나게 되었다.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수상했다. 저 새로 이사온 양반 말이야. 암행어사 박문수와 일가라네. 삼촌뻘이라지. 글쎄 그렇다더만. 박문수가 들어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한경돌 땅에 친척이 있다는 건 금시초문이었다. 어느 사기꾼이 자기 이름을 팔아먹은 것이 분명했다.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군. 그날 저녁 박문수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 박돌의 집을 찾아갔다. 한바탕 경을 칠 판이었다. 뭡니까? 지나던 객이 하룻밤 묵고자 합니다. 그러자 안에서 하인들이 뛰어나와 맞이하는데 대접이 융숭했다. 주인이 찾아오는 손님네들을 잘 대접하라고 일러준 참이었다. 전염성을 물리자 직접 주인이 나와서 안부를 물었다. 손님, 부족한 점은 없었습니까?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박문수는 대접을 잘 받았다고 사례하고서 넌지시 박도를 떠보았다. 그런데 듣자하니 주인장이 어사 박문수와 일가라고요? 박돌은 그 소리를 듣고서 화들짝 놀랐다. 예사로 묻는 것이 아니라 속뜻이 담겨있음을 직감한 것이었다. 그는 눈을 들어 손님의 행색을 자세히 살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예사 사람이 아니었다. 박돌은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시오? 소인이 이미 눈치챘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박문수가 박도를 달래면서 말했다. 이럴 게 아니라 어디 사연이라도 들어봅시다. 그러자 박도는 경상도 땅에서 백전 일을 하던 일부터 그곳에서 이사온 일까지 그간의 사연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한참 얘기를 듣던 박문수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인이 양반 노릇을 하게 된 건 세도를 부려보자는 심산에서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낸 사람이란 누구나 귀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감님의 가문을 판 것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길이 없으니 제 값을 받겠습니다. 처분대로 하십시오. 박문수가 귀로 박돌의 말을 듣고 눈으로 행동거지를 보니 여간한 인물이 아니었다. 천하질천한 백정 출신이라지만 웬만한 양만 열몫을 하고도 남을 만한 인품이었다. 박문수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처분을 기다리오. 박돌의 집을 떠난 박문수는 며칠간의 고을을 두루 살펴본 다음 강가로 사또를 찾아갔다. 암행어사 박문수라는 말에 사또가 깜짝 놀라 허둥댔다. 아니, 어이 냉쳤습니까? 제가 있거든 벌을 내려주십시오. 거울이 태평하니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인사차 들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한담을 나누던 박문수가 뜻하지 않은 말을 꺼냈다. 이 거울에 저희 삼촌벌 되는 어른이 사십니다. 내일은 그 집을 둘러보고 떠날 참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다음날 박문수가 백정 박돌의 집으로 행차를 하자 이방이야 여러 가족들이 뒤를 따르고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다. 박문수는 박돌의 집에 도착하자 대문을 활짝 열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어르신, 문수가 길을 가다가 인사차 들렀습니다. 그러자 방문이 덜커덕 열리더니 박돌이 한 손에 담뱃대를 든 채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다. 오, 조카님 오셨구먼. 그러지 않아도 들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네. 어서 올라와. 누구도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여유롭게 맞이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박문수가 마음속으로 무릎을 치면서 감탄했다. 역시 인물은 인물이군. 내가 사람은 제대로 봤어. 박문수가 그렇게 박돌의 집에 한나절을 머물다 가니 동네 인심이 박돌한테로 모여들었다. 이제 그가 대단한 양반이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거울에서 내놓으라는 양반집이 저마다 그와 친해보려고 소문을 보내서 선물이 집안에 그득할 지경이었다. 박문수는 그냥 떠나갔지만
박돌은 운공을 지나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한양 박문소 본가에 돈을 실어 보내서 번듯한 새 집을 지어주고 세간을 장만해 주었다. 박문소가 팔도 감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낡은 오두막은 간데없고 번듯한 기아집이 기다리고 있었다. 웬일인가 의아해하고 있는데 동생이 뛰쳐나오면서 다짜고짜 타박을 했다. 형님, 나 좀 봅시다. 난 형님이 통념한 줄 알았더니 어디서 수차를 해서 이렇게 재물을 모았단 말이오. 형님에게 단단히 실망했소. 박문수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박돌이 한 일이 분명했다. 아마도 박돌이가 이런 일을 했나 보군. 아, 박돌이라는 놈이 대체 어떤 자란 말이오? 함경적당에 인물 하나 있지. 박문수가 웃으면서 박돌에 관한 얘기를 해주자 동생의 낯빛이 울그락불그락해서 씩씩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그럼 그 백종놈의 독가노릇을 해주고 왔단 말이오? 세상에 이런 망신이 다 있나? 동생은 당장 함경도로 길을 떠난다고 법석을 떨었다. 그 성질이 얼마나 불같은지 박문수도 말릴 수가 없었다. 동생이 박달나무 몽둥이를 들고 길을 떠나자 박문수가 얼른 발빠른 사람을 시켜 박돌에게 편지를 띄웠다. 동생이 불같이 화가 나서 찾아가고 있으니 잘 대접하라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받은 박돌은 동네 사람들을 다 집에 불러 모았다. 좋은 음식에 좋은 술을 잔뜩 차려놓고 사람들을 제접하면서 호기롭게 말했다. 자, 오늘 내가 좋은 구경 시켜줄 테니 잘들 보시구려. 전에 다녀간 박문수 조카의 아랫동생이 미친증이 있어 집안의 걱정거리인데 마침 이리로 온다고 하니 내 어찌하는가 지켜들 보시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려니 아니라 다를까 한 양반대가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치면서 소리를 쳤다. 야! 백종놈 어디 있느냐? 내가 우리 아저씨라고? 형님이 어쩔지 몰라도 나한테는 안 통한다 이놈아.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고 웃으면서 한마디씩 했다.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글쎄 말이야. 아저씨더러 백정이라니 소가 다 웃을 일이야. 그때 박돌이 나서서 말했다. 아직도 미친 병을 못 고쳤단 말이냐. 얘들아 뭘 하느냐. 박돌이 눈치를 하자 대기하고 있던 장정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박어사의 동생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그를 좁다란 광 속에 쿵 쳐박아 놓고는 덜컥 빗장을 걸었다. 이놈 백종놈아, 내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박어사 동생이 이렇게 악을 쓰면서 소리를 쳤지만 박돌은 들은 척도 안 하면서 잔치를 계속했다. 미친 병에는 굶기는 것이 제일 약이지요. 박어사 동생이 우라가 나서 죽어라 소리쳤지만 다들 미친 사람 취급을 하니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정말로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먼 길을 급히 오느라 허기가 진참해 음식 냄새는 왜 그리 고소한지 몰랐다. 밤이 되어 동네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자 박돌이 광으로 다가가서 넌지시 말을 건넸다. 이보시오, 당신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내가 여기서 양반 노릇을 한다고 해서 세상에 해가 될 것이 무엇이며 당신이 나를 백정으로 만들어서 무슨 득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마음을 돌이키시오. 하지만 박어사 동생은 분이 치밀어서 욕을 해댈 뿐이었다. 어허, 이거 한 사나흘 굶어야 되겠구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집에서는 잔치가 이어졌다. 박어사 동생이 주린배를 움켜쥐고 계속 악을 썼지만 돌아오는 건 비웃음과 동정뿐이었다. 그렇게 하기를 사흘째 마침내 박어사 동생은 기진맥진해서 더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하고 말았다. 아이고 아저씨,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좀 풀어주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웃으며 박수를 쳤다. 이제서야 저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왔군. 박돌이 박어사 동생을 풀어주면서 말했다. 그간 고생이 많았구나. 어쩌다 목수병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맛난 음식을 찾아주니 사흘을 굶은 박문수 동생이 개걸스럽게 먹어대기 시작했다. 음식을 다 먹더니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한양으로 내빼버리고 말았다. 밥들은 하인들을 시켜서 그 집에도 재물을 넉넉히 실어보냈다. 동생이 서울에 도착하니 박어사가 물었다. 그래 동생, 가보니 어떻던가? 그러자 동생이 그만 설레설레 채머리를 내두르면서 아이고 형님 말도 마십시오. 대단합디다. 양반 노릇 평생 해먹고도 남겄소 하는 것이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 턱 밑에는 커다란 혹이 달려 있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혹보리 영감이라고 불렀다. 할아버지는 나무를 해서 시장에 팔아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했다. 아이들이 혹보리 할아버지라고 놀려도 항상 빙그레 웃기만 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 혹보리 영감은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나무를 하다 보니 어느덧 밤이 되고 말았다.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지. 혹보리 영감은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이거 야단났구나. 산속에서 어떻게 밤을 보내지? 길을 찾던 할아버지는 건너편 살골짜기에서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아이고 다행이야. 저 불빛을 따라가면 사람이 사는 집이 있겠구나. 가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해야겠다. 호불이 영감은 어두운 산길을 조심조심 걸어서 불빛이 보이는 곳을 찾아가 보니 오래된 낡은 집 하나가 있었다. 호불이 영감은 싸림도 없는 마당에서 주인을 불렀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주인 계세요? 길을 잃은 사람인데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주인을 불러보았으나 집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상하다. 주인이 어디 갔나? 혹보리 영감은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혹보리 영감은 너무 피곤해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의가 아니지만 방 안에 들어가 주인을 기다리기로 하고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을 살펴보니 벽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고 거미줄은 늘어져 있었다. 마치 금방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아 너무 무서웠다. 할아버지는 무서움을 조금이라도 잊어보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잘 부르는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활짝 열리더니 무섭게 생긴 도깨비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노래 장단을 맞추어 덩실덩실 숨을 추기 시작했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도깨비들이 갑자기 나타나자 너무나 놀란 할아버지는 노래를 부르다 말고 두 손을 모아 빌었다. 도깨비님 잘못했어요. 도깨비님 집인지 모르고 함부로 들어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영감님 노래를 계속 불러요. 우리 도깨비들은 노래를 좋아해요. 도깨비들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무서웠지만 시키는 대로 노래를 계속 불렀다. 노래 장단에 맞추어 신나게 춤을 추던 도깨비 중 하나가 혹보리 영감에게 다가와 물었다. 영감, 이렇게 멋진 노래는 어디서 나오는 거요? 혹보리 영감은 도깨비가 너무 무서워서 얼떨결에 대답했다. 지금 내가 부른 노래는 바로 이곳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혹보리 영감은 턱에 매달려 있는 혹을 가리켰다. 이 혹이 노래주머니라는 말이군. 그럼 보물을 많이 줄 테니 그 혹을 주시오. 도깨비는 혹이 욕심이 나서 즉석에서 많은 금은 보석을 주며 혹을 떼어달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즉시 허락을 했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들고 이상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혹 떨어져라 얍! 그러자 지금까지 할아버지 턱에 달려있던 혹이 뚝 떨어지는 것이었다. 혹부리 영감은 혹도 떼고 도깨비들이 준 많은 보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큰 부자가 되었다. 이웃 마을에도 혹이 달린 영감이 살고 있었다. 이 영감은 마음씨가 나쁘고 욕심이 많았다. 욕심쟁이 영감도 착한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에게 혹을 떼어주고 많은 보물을 가져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옳지. 나도 혹을 떼어주고 더 많은 보물을 얻어와 더 큰 부자가 되어야지. 어느 날 욕심쟁이 영감은 착한 혹보리 영감에게 물어서 산골짜기에 있는 도깨비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빈집에 들어가 방 안에 누워서 아리랑 노래를 불렀다. 욕심쟁이 영감이 노래를 끝나기도 전에 도깨비들이 우당탕 도깨비 망망이를 두드리며 나타났다. 누구야?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시끄럽게 노래를 부는 놈이. 도깨비들이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말했다. 도깨비님, 노래주머니 사세요. 뭐? 노래주머니라고? 지난번에도 혹에 노래가 들었다고 거짓말하고 많은 보물을 가져가더니 또 다시 혹을 가져와서 팔겠다고? 용서할 수가 없다 하며 영감을 매로 때렸다. 그리고 지난번의 옥도 다시 가져가라면서 도깨비들은 방망이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호가 다시 붙어라 얍! 도깨비들의 주문이 끝나자마자 욕심쟁이 호뿌리 영감이 다른 쪽의 턱에 또 하나의 커다란 혹이 철썩하고 붙어버렸다. 욕심쟁이 호뿌리 영감 턱에는 두 개의 혹이 대롱대롱 매달렸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혹 때려다가 혹이 하나 더 붙었구나. 아이고, 욕심 부르다 망했구나. 욕심쟁이 호뿌리 영감은 욕심을 부린 것을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이 턱에 두 개의 혹을 달고 불편하게 세상을 살았다. 한 나그네가 깊은 산길을 지나가다가 슬프게 울고 있는 호랑이 소리를 듣고 가까이 가보았다.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함정에 빠져 몸부림치고 있었다. 나그네가 다가가자 호랑이는 앞발을 모아 싹싹 빌면서 구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었다. 아저씨, 제가 실수로 깊은 함정에 빠졌어요. 저를 꺼내주시면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호랑이를 구해주면 나와서 자기를 잡아먹을까봐 걱정이 돼서 망설였다. 나그네의 마음을 눈치챈 호랑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살려달라고 다시 빌면서 말했다. 제가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지만 자기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을 어떻게 잡아먹겠어요. 나그네는 그 말을 믿고 큰 통나무를 가지고 와서 호랑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함정에 넣어주었다. 호랑이는 큰 통나무를 타고 함정에서 빠져나왔다. 휴, 살았다. 한숨을 쉬고 나자 호랑이는 은혜를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흥 하고 나그네에게 덤벼들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함정에 빠진 것은 모두 너희 같은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한 짓 때문이다. 그러니 사람인 내가 나를 꺼내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내가 비록 나를 함정에서 꺼내주었지만 너도 나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과 똑같으므로 나는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황당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나그네는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당황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말했다. 호랑이 너는 어찌 은혜를 모르고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상한 말만 늘어놓는 것이냐? 그러자 호랑이는 너희 사람들은 다 나쁘다. 그러므로 사람인 너도 나쁘다. 그래서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하면서 큰 입을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했다. 그때 나그네는 호랑이와 둘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좋다. 내가 나를 잡아먹기 전에 부탁이 하나 있다. 우리 둘이 서로 옳다고 따져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다. 누가 옳은지 여러에게 물어보고 내가 잘못했으면 그때 나를 잡아먹어도 좋다. 좋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호랑이와 나그네의 재판이 시작됐다. 그래, 누구에게 먼저 물어볼 테냐? 호랑이가 물었다. 그러자 나그네는 옆에 서 있는 소나무에게 먼저 물어보자고 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보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나무가 말했다. 사람들은 우리 소나무도 마구 베어버리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해 하고 호랑이 편을 들어주었다. 당황한 나그네는 조금 떨어져서 풀을 뜯고 있는 황소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황소가 호랑이 편을 들어주며 말했다. 사람들은 우리 동물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잖아? 농사를 지을 때도 우리를 함부로 부리고 빼초리로 때리기도 해. 나그네는 이제는 꼼짝없이 호랑이에게 잡혀먹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러자 나그네는 마지막으로 토끼에게 누가 옳은지 물어보자고 했다. 호랑이가 동의하자 나그네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토끼에게 대충 말해주고
누가 잘못했는지 심판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토끼는 좋다고 하면서 또박또박 말했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처음부터 자세히 말해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 옳은 말이구나 하면서 호랑이는 앞장서서 함정에 있는 곳으로 갔다. 아, 여기가 그 함정이군요. 그러면 처음부터 있었던 일을 나그네님과 호랑이님이 차례대로 저에게 보여주세요. 먼저 나그네님에게 묻겠습니다. 나그네님, 나그네님은 어디서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으셨어요? 나그네는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었던 산길로 간 다음 함정 근처로 걸어나왔다. 다음에 토끼는 영리한 눈을 굴리며 호랑이에게 물었다. 호랑이님, 호랑이님은 저 나그네가 걸어올 때 어디에 있었나요? 아, 나 이 함정 속에 이렇게 빠져 있었지? 하면서 호랑이는 조금 전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함정 속으로 훌쩍 뛰어들어갔다. 그렇게 있었군요. 호랑이님, 호랑이님은 그렇게 계속 함정 속에 계세요. 그러면 은혜를 갚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그네님도 가던 길을 그대로 가세요. 토끼는 유쾌하게 웃으며 심판은 이렇게 하는 거지요 하며 껑충껑충 숲속으로 뛰어갔다. 호랑이는 자기가 토끼에게 넘어간 것을 알고 다시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나그네는 못 들은 척하고 가던 길을 가버렸다.